내가 이를 꽉 깨물고 나 괜찮아. 나 씩씩해. 난 잘 이겨낼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먹고는 있다마는 툭툭 무너지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그다 보니 내가 살아온 환경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온 것도 아니다 보니 내 자식만큼은 내가 겪었던 그런 것들 안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좋은 가정으로 좋은 엄마로 남고 싶어서 애쓰고 기쓴다. 그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면 이거라도 저거라도 닥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내가 뭐라도 해서라도 내 새끼만 잘 키울 수 있다면 그거 하나로 사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대답을 하시면 네. 내 남편을 너무 죽고 못 살아서 너무 사랑해. 그게 아닌데 내 아이의 아빠라서 손붙잡고 가는 거야. 네. 근데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돈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내 새끼한테 뭘 못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엄마야. 네. 이 악물고 버티고 버틴다마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 안쓰러워서 어디 가서 내 마음 알아줘서 누군가라도 좀 펑펑 내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펑펑 울고도 싶은데 그런 것도 없는 게 우리 기준님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뭐 하면 돈 좀 벌까요? 그게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살까요? 네. 돈이 모든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내가 내 자식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어서 갖고 싶어하는 거 다는 아니어도 조금은 보태주고 싶어서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남편하고 사이가 나쁘진 않지만 네. 간다고 아주 깨가 쏟아지는 깨볶는 가정은 아니라 네. 그래도 내가 의지하고 버틸 곳이 지금 우리 대주님밖에 없어서 네. 이혼도 생각이 없고 네. 헤어질 마음은 전혀 없는데 네. 그냥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은 게 우리 기준이 네. 그 가정이라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직장 다니세요? 네. 그냥 평범한 직장이야? 네. 근데 내가 거기서 뭔 손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름대로 참 잘한다고 하는데도 맨날 왜 듣는 소리가 좋지 않은 소리만 들으니 좀 힘들어. 마음이. 내가 직장에 이동을 가실 것도 안 보이는데 그 직장에서 옮길 것도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뭐가 궁금하냐고 그럼. 그런다고 내가 손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런다고 내가 장사를 할 것도 아니요. 어떻게 더 나아져?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럼 내가 뭔가 기술을 배워서라도 다른 걸로라도 전업을 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삶은 닫고 나아지고 싶은데 내가 뭔가 노력하는 건 없어. 닥치는 대로 뭐라도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가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기준님 부모님 살아계세요? 네. 두 분 다? 네. 내가 효녀노릇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없고 못해서 내가 손에 뭔가를 자격증을 하나 따셔요. 근데 사람을 만나서 막 이게 안 돼. 사람들하고. 그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격증. 사회복지나 그런 쪽으로 자격증을 좀 따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이 더 이상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장사를 할 걸로도 안 보여. 말을 잘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해서 팔고 이런 것도 못하는 게 우리 기준이에요. 주어진 일은 되게 잘하는데 내가 뭔가 일을 찾아서는 못해. 그죠? 네.
근데 더 이상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저 우리 기준님 정리정돈을 되게 잘한다. 의외인데요. 못해요? 네. 내가 뭔가 이게 탁탁 항상 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뭔가 물건은. 마음은 근데 실상 그렇게는 못하고 살아요. 근데 남 본인 생각에서 그렇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집안이 막 어수선한 애들 키우는 집이 네. 그렇게는 안 보여. 되게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 내가 조금 욕심을 내자면 내 몸이 힘들어도 내가 좀 돈을 벌겠다 싶으면 네. 지금 하고 있는 직장보다는 네. 그냥 그건 안정된 거야. 네. 그거 말고 내가 조금 뭔가라도 하고 싶다 싶으시면 네. 정리정돈 하시는 자격증 같은 거 네. 그런 걸 가서라도 한번 따보세요. 성격이 내가 되게 딱딱딱 진행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네. 안달 복달이 나. 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정리도 다음에 그 사람이 쓸 때 어떻게 쓰더라도 내가 해주는 건 참 잘해주는 사람. 그쪽으로 한번 내가 연구를 해서 내가 투잡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그게 전업으로 가더라도 네. 한번 잘하면 내가 그 사람 소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성격이 되게 뭐 고지식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칼 같은 결벽증 아닌 결벽증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자리에 딱 이렇게 놓는 거 정리하는 거 그런 건 되게 잘해 보이니 그런 쪽으로 한번 내가 찾아서 투잡으로 돈을 벌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몸 쓰는 일을 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을 못하는 거지. 네. 알면 또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하면 네. 그게 맞게끔 되게 노력하는 게 우리 기준이에요. 네.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한 번 했던 사람이 나를 또 찾고 또 찾고 찾을 수 있도록 각자 맞는 잘 하시잖아요. 좋아하시고 그러니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남편하고 사이에서도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네. 지금 하는 대로 어차피 내가 헤어질 거 아니니 네. 조금 더 맞추고 살아요. 속 섞고 살고 조금 내 마음 어차피 이때까지 탔던 속 조금 더 탄다고 달라지지 않아. 네. 어떡할 거야. 못 바꾸고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죠? 궁금하신 거 남편 좀 오래 괜찮을까요? 고지식하기가 나이도 많지 않으신 분이 신랑은 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옆에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기준님이 이렇게 가 이게 뭐 이렇게 안 좋다 얘기해줘도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우리 대주님. 그러니 원래 나 뭐 안 좋은 게 들어와서 뭐 그렇진 않은데 한 7, 8월 정도에 네. 내가 우리 대주님 사고수 차를 갖고 다니시면 차나 그래서 사고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요? 응. 크게 막 나쁜 게 막 금전에서 들고 치고 이런 건 없어요. 두 분 다 아주 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큰 돈이 나가서 막 그렇게 누구한테 뒤통수 맞고 사기 당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솔직히 지금. 그죠? 그러니 너무 걱정을 너무 앞서가지 마. 내가 못해주면 어떡하지? 하면 되지 지금부터. 어리잖아 아직까지요. 그죠? 네, 네. 한번 해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내가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저고 남편도 일 직장 이런 거 괜찮은데 네 이동수는 없어요. 지금 두 현재 부부 일하는 사이에 일하는 데서 각자 다 일 이동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크게 이동할 마음도 없고 두 분 다 왜 이렇게 안정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다 보니 이동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내년에쯤 되면 또 마음의 변화 변사가 또 있을 거예요. 기준님은. 사실 올해 이렇게 뭔가 이사도 좀 해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었거든요. 지금 사는 곳이 환경이 조금 열악해서. 근데 조금 더 있어야 내가 그래도 금전이 돼서라도 움직일 거야. 지금 당장 생각은 있는데 내가 옮겨지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